할렐루야. 자부장 목사 감사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들어가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 관해 말씀 들었죠? 자, 이제부터 쭉 읽어나갈 테니까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정말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최고의 날이에요. 2000년 예수 앞에서 말씀 받아먹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말씀 받아먹은 사람 보고 가장 좋은 걸 택했다고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자가 되거나 주를 위해서 천사가 된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말씀 받아먹는 네가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 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자리예요. 주로 시작해서 주로 태어나서 주로 안에 걸어야 주님을 얼마 마친다는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리라 천복을 받은 자리예요. 그보다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는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자가 될 텐데.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한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님은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아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아들한테는 심판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은 인자됨으로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이다. 아들한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생명 속에 그 아들을 있게 하셨을 거다. 주님은 아들한테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표현했어요. 이것이 우연히 기록됐을까요? 예수님이 자신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들은 갖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표현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가 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이 죄악의 세로부터 영원함에 영광의 영어로움의 빛에 이르게 하시는 그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존재는 인자가 됨으로. 이를 기억이지 마라. 이러한 생명을 받은, 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이를 기억이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자, 이거는 언제 얘기해요? 2000년 전 그때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 그때 얘기하고 있다면 어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26조로 나눈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이때라 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나니. 이를 기억이지 마라. 무덤 속인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없거든. 그럼 그의 음성은 누굽니까? 바로 아들을 표현해주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란 걸 표현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날이었어요. 2000년 전 놀라운 날을 맞이했는데도 그들은 놀라운 날을 맞이한 걸 몰라요. 이런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성경은 뭘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게 된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에게 일어날 현상은 바로 이렇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따라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보다 선한 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아 선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한 자보다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선함과 의로움과 주님이 보는 선함과 의로움은 틀려요. 여기서 선함은 그분의 행하심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선함을, 그의 빛을, 그의 영광을, 그의 온유를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고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이를 기이여기지 말래요. 그때 너희는 이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래요. 예수님이 2000년 왔을 때 그들이 못 알아듣기에 기이하다함을 읽지 못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이하담을 읽지 못했느냐.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었어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원성을 얻고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기이하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역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를 보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이 또 있음을 또 한번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을 이러한 일이 세상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는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라니.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이라는 자는 생명을 받은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 생명 속에 있게 되어 그 생명 속에 행할 그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같이 그 아들한테도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한 자는 불법을 저진 자는 십자가 지자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바로 이 악에 대해서 주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는 겁니다. 존재가 지닌 모든 죄성에 대해서 영혼과 수치를 쪼개어 이 존재를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또 한 번 인자의 날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또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로 그날이 열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독생자를 만난 날이고 이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보는 날. 나타나면 이제 여기서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너희한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너희한테 일어날 것이다. 생명을 받은 자한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에게서 인자가 됨으로 심판한 권세를 받은 자로부터 아버지가 심판하다 아들한테 맡긴 자로부터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함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올 것이다. 그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본대로라는 은혜라는 것을 다음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너에 대한 심판은 의로우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범죄치 않게 하고 그 죄를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고 그를 깨끗이 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면서 그 죄로 인해 온 모든 병마를 각색병을 다 떠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범죄치 말라 하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했습니다. 이 30절은 선한 일에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도록 이 심판은 악한 일에 행한 자를 심판의 부활로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싶어도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될지 온전히 회개 못해요. 자신의 겉모습은 회개할 수 있어도 내면은 회개치 못합니다. 주님은 내면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찾는다. 네가 선한 일 했던 착한 일 했던 악한 일 했던 난 상관이 없다. 난 네 내면을 보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네 내면에 거할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을 때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그들로 구원함을 얻게 하는 심판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놔주지 않는 모든 각색병과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 또한 불법을 저지르며 불의를 저지르며 자기 위익을 따라 사는 자들 가늠한 여인도 청인들 주님 아닌 것을 사랑하며 주님 아닌 것을 높인 자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심판하여 그 모든 죄악을 떨어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깨끗이 하여 그들을
자신의 뒤를 따를 순자 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며 그들을 구원고자 하는 이 길을 걸어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 자일 뿐이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쫓아내고 또한 병마를 떠나게 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들, 괴물같은 모습들, 또한 짐승 살았던 모습, 그리고 창기로 살았던 모습, 가늠하며 살았던 모습, 주님이 다 싫어하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면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구원한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 장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서 예수님한테 그 생명수를 얻게 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심판하며 그들을 구원고자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또한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죄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죄로 인해서 괴물이 되고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함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로 인해 도마져 죽을 뻔했고 죄로 인해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던 그 상처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혼나 그들은 죄로 인해 가진 모든 걸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와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을 꾸짖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치고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악의 손에서 가늠하게 하는 손에서 죄의 손에서 주님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한 인생의 인생에 대해서 터치하여 그들을 거기서 그 죄악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낸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바로 이런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무덤 속인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이런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 받은 자가 나올 거다. 이런 아들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런 아들들이 나오면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리. 자.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거한다면 세상이고 철학이고 남들이 인정하는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낸 선한 덕의 행실일 뿐일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려면 여러분 육체에 향한 일, 여러분 육체의 똑똑함, 육체의 잘남,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칭찬, 세상으로부터 받은 명예,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광, 그걸 얘기해야 될 겁니다. 스스로 말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증거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이 육체로부터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로부터 자신을 증거합니다.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나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생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렵게 듣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알았던 못 알았던 너희는 너희 사고와 너희 생각을 쫓지 마라. 그것은 사망이니라. 모든 걸 진리로 듣고 진리 안에 거야 진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보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거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나는 참인 자노라.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서 그를 증거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현실에 일어난 현실을 주님께서 표현해 줍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보내매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은 불빛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그러면 뭔가 세상이 밝아지고 그 목사에 대한 그 주의종에 대한 또한 형제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자 교회 나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빛을 만났을 때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그 교회 나와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대기하는 그 빛을 받은 자리입니다.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지금 표현한 표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모든 세계가 이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 빛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가 간증을 하고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은혜의 빛빛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 간증들에게 좋다. 저 사람이 저렇게 좋다. 목사님 저렇게 저러니까 좋다. 하고 거기에 있기에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노라.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지 않겠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이렇게 다 은혜 받은 자들이 지금 목회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성도생활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바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그런 은혜 받은 자들 앞에서 있기를 그 빛에 있기를 즐거이 있기를 원할 거니와 난 지금 이 은혜 생활에 그 전에 첫사랑 받을 때 그 은혜 속에 그 빛에 있을 때 즐거워 난 행복해 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여기에 머무는 자한테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게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그 역사. 할렐루야. 지금 수많은 사람은 그 등불을 켠 자들로부터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옛날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지금 많이 황폐해진 은혜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받아왔던 어떤 증거보다 나한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들도 그 은혜 받은 증거를 증거한 거예요. 주님 나를 낳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주님 나한테 은혜 베풀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등불을 켠 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면서 믿음 사랑한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도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나한테는 너에게 빛을 비춰주는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간증하고 나면 그 간증은 한계가 있어요. 며칠만 전해도 끝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전할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한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의 명언들을 끄집어다가 사람들한테 은혜만 끼치려고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 속에 눈물만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 감동받고 나로 인해 깨닫고 나로 인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동의 동요를 일으킨 것뿐이다. 그 감동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처음엔 좋은 거 먹었다 나중에 낮은 은혜가 나옵니다. 철학적으로 명언으로 의인들이 걸어왔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주고 끝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하여 예수님을 얼마나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 빛의 길은 즐거워하느니라. 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보다 나는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아버지가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하는 증거래요. 아버지가 내게 맡겨서 이루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이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그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거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거고 그 은혜가 나타났던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생명 속에 들어가 그 생명 속에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구주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은혜를 행하면서 이 땅에 걸었던 분이에요. 이 아이가 두둑자다 들어왔어요. 강도짓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상처받은 게 있고 병마가 있고 화를 못 참아요. 그들이 각색병이나 어떤 영적인 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들한테도 주님은 말씀하사 쉼을 주면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이 하고 그들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를 따르게 하고 번개치 못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그 영혼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에요. 그러한 영성 상태에 머물렀던 자가 깨끗함 받고 또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어 건진받고 이제 날마다 뒤를 따르며 날마다 쫓으며 생명의 빛을 얻어 그 생명 속에서 행할 빛을 얻은 것을 여러분은 알 겁니다. 모든 믿는 자 형제들을 그 황폐함 속에서 건져내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심부터 다 건져내며 자신의 뒤를 따르며 범죄치 못하게 하며 빛 가운데 행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여러분들 구원까지 했던 사역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또 주님은 표현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증거했던 건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행했을 때 잘 보세요. 주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죠.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는 음성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이루시는 그 은혜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의 영광을 그 말씀의 영원함을 너희는 보지 못하였다.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해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날이 2000년 그날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제 정확히 표현합니다. 보낸받은 자가 전하는 말씀은 너희 속에 역사할 말씀이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루게 할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거하여 내면 속에 역사할 말씀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진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진리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할 그 진리의 역사를 전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네가 믿었다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신자를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어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너희 속에 거할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다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너 안에 서지 못하는 거래요. 그 은혜를 받고도 진리가 서지 못하므로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었으니 진리가 서지 못하고 깨달을 지니라. 아멘. 지금 이것만 갖고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 행할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하였고 또 여러분 속에 거할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네가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역사할 거래요. 그리고 네 안에 진리가 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아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표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표적과 이적은 말씀을 믿게 하려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적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보다 귀한 걸 얻고 또한 하나님 아들들이 맡아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여러분 속에 역사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사할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에 몸된 교회가 되도록 그들 귀로 듣는 그 말씀 안에 너희는 거하고 그 말씀은 너희 속에 거하여 그 말씀과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하나 되고 나면 여러분 땅에서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 탐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 갑자기 이 모든 걸 삼키면서 이 모든 제약을 이기고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 속에 행하였던 그 생명이 갑자기 여러분 속에 확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날 현상이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 감사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의 진리가 세워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들을 들은 대로 진리대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몸이 말이 안 들어요. 이 진리인 대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자신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못한 악인 걸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악이고 이 악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라. 그리고 욕심을 안 내고 싶은데 욕심이 나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데 정욕에 도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지만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상태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가침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돼서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몸이 바로 이 육체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오라 난 궁관자로다.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면 이 몸이 원치 않는 것을 끌고 다니는데 그 명도로 행할 수 없는데 이제는 내가 그 명도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에서 하나님의 명도로 행하셨던 그 주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긴 것이라. 그러므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게 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날에 들을 음성이야. 그 음성은 여러분들로 썩을 자로 썩자는 걸 입히고 죽을 자로 죽자는 것을 입히며 사망의 이김에 삼킴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라. 받아자!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보내받다 이걸 많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거죠. 이미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모습은 주님이 친히 증거하여 내가 저를 보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 은혜를 전하면서 이 은혜 속에 행하시도록 내가 그 은혜 속에 있게 했다.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낸 자를 전하였고 자신을 보낸 자를 전하면서 자신을 보낸 자를 믿게 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로 듣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는 그 말씀이 그를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행하시도록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한 그 말씀을 나마다 그들이 듣고 있으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친히 증거한단 말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 안에 과여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 이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걸 보낸 자라는 것을 알게 한데도 그걸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여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 중에 그 전능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에 그 거룩함에 그 생명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형용을 보지 못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천한 천민의 옷을 입고 있는 목수의 아들로 있는 외모로 분말만 옷이 하나도 없는 외모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성의 형용을 보지 못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할 아무도 감히 우러볼 수 없는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형용을 그 영광을 네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네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네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라 든 자는 이것이 진리예요.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그날의 그때가 되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사망이요. 우리의 내면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의 승리자로 인하여 삼키받을 역사가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긴 자가 사망을, 네 죄성을, 네 악을 다 삼키고 네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서 이제 네가 이길 수 없는, 네 몸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네 몸에서 승리자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처럼 이제 육체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하늘 거룩한 명을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늘에 굴복치 않고 하늘에 순종할 수 없는 네 몸을 삼킬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은혜가 나타날 때 그렇게 대기할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 예수 나오죠. 그 은혜가 받은 자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이루어진 자에게 그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삼킴받아 나타나니 그러므로 너희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진짜 응하는 날 맞죠? 하늘에 굴복치 않고 순종치 않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옳게 생각한 것도 사망이고 여러분이 분명한 것도 사망이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사망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를 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선함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선하다, 저것이 의롭다, 저것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쫓는 거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홀로 행하신 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사망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명 속에 행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 종들이, 그 동료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걸 받겠냐고요. 그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나오라고 막 외치는 자가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자가 됐을 거예요. 선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가 거할 수 없는, 진리가 행할 수 없는 장소에 머물고 황폐한 곳에 머물고 황폐한 곳에 살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이제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하는 그 주님이 와서 자신의 머리둘 곳을, 자신이 거할 집을 마련한 날이에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런 악이 거하는 몸이 아니라, 그 악의 몸이 아니라, 네 육체 전쟁을 도모하는 몸이 아니라, 네 몸은 여호와의 밭이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 영혼으로 일깨워 주는 일을 합니다. 네 빛이 이르렀느니라, 네 영광이 이르렀느니라, 네가 지금 이 은혜를 입을 때니라 하고 정신적으로 깨웁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에 주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맡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거기서 일기와 그들을 건져내서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뭔지 모르기에 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아니냐, 너는 그의 밭 아니냐, 그의 집 아니냐, 그의 성전 아니냐, 그의 신변 모습 아니냐, 네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이런 모습을 왜 취하고 있느냐, 네가 주님한테 말씀에 일기록되었듯이 너희가 이런 자로서 이런 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알게 하면서 읽게 하면서 다가가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모든 영혼의 빛이 이뤘고 모든 영혼의 진짜 아름다운 옷이 이르렀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빛을, 그 아름다움을 입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믿는다면 그 말씀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있고 진리가 그들 속에 있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제법을 섬기는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욕심을 내는 자기 위기를 따라가는 자기 몸을 발견할 거예요. 그 몸을 발견한 몸이 아버지 법대로 순종치 않는 제법을 섬기는 몸인 걸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듣되 맨날 보는 모습은 이 죄악이에요. 근데 언젠가 어느 때 갑자기 그 진리가 섬으로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모든 적들을 내 몸에서 내가 보는데 갑자기 이 적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도를 향했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니 이 영적 충만이 이 안에서 폭발해버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회개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모은 자에게 일어날 현상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이것을 하는 죄의 몸은 보고 있고 그 죄의 몸은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육신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 내 몸에 이 육체를 부인하며 이 육체를 꺾으며 이 육체의 정적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 명도를 행한 줄 알게 했던 내 몸에서 저절로 내 몸의 육체를 부인하며 그렇게 행하네. 내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거요.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나타난 은혜예요. 결국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루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적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악을 다 삼키고 일어나 이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몸에 나타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었듯이 바로 그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서 전쟁을 하여 하나님 법에 순종치 않고 육체 정력을 도모해서 썩게 하고 죽게 할 그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자로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자로 나타난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 없는 내 몸이 이제는 그 육체를 부인하면서까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 육체를 꺾으면서까지 하나님 명도를 행하였던 육체를 입고 왔던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몸에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루어지게 할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자기 몸에 응하도록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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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때가 되면 이루어져 우리 몸에 나타나더라. 2000년 전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사도들은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이런 때 이루어지게 할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 복음은 사라지고 헛된 복음만 남아있는 상태가 현세계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이루어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이루어질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보내받는다는 것을 그 말씀은 친히 증거하는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지킨 자는 이루어지게 할 말씀 앞에 앉아있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직접 경험해요. 왜? 그 말씀에 증험이 있고 그 말씀에 성취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땅에 증험이 없고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할 성취가 없고 그 말씀에 이루어지게 할 성취의 모습,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증험이 있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성취가 있어. 그 말씀대로 돼가는 걸 볼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여러분들로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은 사라지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썩자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할 생명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내가 그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버지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이제 내가 아버지 명령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행하는 것을 내가 보내? 아멘.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예요. 내가 내 주를 보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받을 자, 받을 자. 자,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 말씀하신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 말씀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 온전히 믿음 보이며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며 영광 돌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